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최근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월세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. 저는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제 건물이다 보니까 더더욱 애정이 가는데요. 건물 곳곳에 손봐야 할 곳이 없나 둘러보기도 하고요. 주택 관리사에게 전달할 사항도 꼼꼼히 메모를 해둡니다. 수십 년간 노동과 운동으로 다져진 저의 두 발이네요. 허물었다가 쫙필 때의 느낌, 근육 하나하나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 너무 좋아요. 사실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제가 다 했었고, 14살 때부터 식당 일, 온갖 허드렛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동, 중노동, 밤노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어떠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더라도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 스스로 굉장히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좀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면서 청소 자체를 즐기면서 한 사람입니다. 제가 발이 좀 크고 넉넉하죠? 수십 년간 운동과 노동으로 다져진 발입니다. 할머니 발 같지 않나요? 제발 사이즈는 250입니다. 아무튼 드디어 연휴네요.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.